자, 일곱 번째 퀘리 07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 보시면은 프래그먼트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프래그먼트는 뭐냐니까? 아, 이게 우리 액통 문장이라고 쓰잖아요. 액통 문장 속에 SQL 문장을 끼워 넣을 때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넣습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액통 문법이 다르고 SQL 문법이 서로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액통 문법 속에 SQL 문법을 넣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요런 게 있다 라고 해서 간략하게 그냥 한번 예제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장은 살펴볼 일은 딱히 없어요. 체크는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하나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게 SQL 문법, 액토 문법이죠. 액토 문법이고 얘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첫 번째 얘랑 조금 달라요. 그죠? 좀 다르죠. 요러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고 SQL로 바뀌는 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 바뀐 부분 보시면은 where에서 low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SQL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SQL 문법을 액토 문법 속에 끼워 넣어서 액토 문법이랑 섞어서 쓰는 한 가지 방법이다. 대충 이렇게만 이해를 했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룰 겁니다. 당장은 뭐 쓸 일이 없어요. 향후 1, 2년 이내에 쓸 일이 없지 싶습니다. 자, 다음 8번, 8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오더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디폴트는 어센딩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디센딩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디센딩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번에는 뭐예요? 요 리포 올 해서 T 앨범 아이디, 타이틀 아이디, 인덱스 세 가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세 가지를 골라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어센딩이죠. 마찬가지로 앨범 아이디를 먼저 지정하고 만약 앨범 아이디가 같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T 아이디 지정하도록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 나오도록 구성했죠. 쭉 나와있죠. 그렇죠? 같은 2번일 경우, 같은 2번일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ISWM 되죠. 같은 3번일 경우에는 앨범 아이디 같으면은 트랙에서 마찬 어센딩입니다. 어센딩으로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죠. 1, 2, 3, 4, 5. 요 뒤, 이거죠.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뒤에는 인덱스 1, 2, 3, 4, 5. 이렇게 인덱스입니다. 그죠? 인덱스. 제가 잠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전에 우리가 첫 번째 퀘리에서, 첫 번째 퀘리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잊어먹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PostgreSQL 터미널에 넣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죠. 미리 나왔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우리가 이전에 기억나시나요? 여기 화면에 IX 환경에 넣어서 엔터키를 치니까 텅 빈 리스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만약에 밑에 리포 올 퀘리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첫 수업, 그러니까 캐리 1입니다. 캐리 1 수업 시간에 이걸 했던 기억이 혹시 안 나시면 지금이라도 캐리 1 에피소드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떨어져 나왔을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IX 환경에서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은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시면은 트랙 에서 T, 앨범에서 A, 조인을 하는데 앨범 아이디와 트랙 아이디가 같은 것이 있으면은 같은 것, 그래서 같은 것들만 골라내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또한 듀레이션이죠. 듀레이션이 900 이상인 로를 골라내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칼럼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 상당히 복잡한 거였어 사실은. 우리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 T 아이디, T 타이틀, A 타이틀. T와 A를 동시에 다 불러서 보여주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TID이고 10과 6은 TID 그리고 얘는 T타이틀 이고 다음 세 번째 얘는 A타이틀 앨범 타이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퀘리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더랬죠. 그죠? 근데 지금 왜 나오느냐? 그죠? 그것이 지금 말고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해야 되니까 리포에서 프리로드
리로드하고 처음에 뭐예요? 아티스트의 앨범이죠. 앨범. 그러니까 처음에 아티스트 넣고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리퍼 올에서 되겠군요. 리퍼 그냥 올 아티스트.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넣어서 요 좀 이따가 다시 요 깨끗하게 적혀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퍼 프리로드 한 다음에 필요한 게 우리 지금 앨범이잖아요. 앨범 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프리로드 해서 리퍼 프리로드 앨범 속에 뭐가 있나요? 트랙 있죠. 트랙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프리로드가 다 이루어지게 돼요.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따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요 시드를 보시면은 이전에 봤던 시드입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아티스트이고 그 속에 앨범이 있고 앨범 속에 트랙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일 바깥에 있는 아티스트만 오래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 속에 있는 앨범과 그 속에 있는 트랙은 로딩이 안 돼 있는 로드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돼요. 그죠? 그런데 얘를 프리로드를 한번 시켜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로딩이 됩니다. 이건 상당히 좀 특이한 형태인데 그런 다음에는 이 오래 리셋을 하더라도 계속 로딩이 된 상태로 썼을 수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특이하죠. 그게 왜 특이한지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프리로드 좀 있으면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결과를 받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형태 셀렉트 디센딩이고 디센딩과 샌딩을 섞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포스트그레스 트랙에서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널이에요. 널. 널이 있을 경우 널을 앞에 둘 것인가 뒤에 둘 것인가 이게 ascending nulls first입니다. 널이 있으면 먼저 둔다는 의미죠. 그죠? 만약 descending nulls first, ascending nulls first 두 가지를 다 넣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 5, t-index, t-index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예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order by 해서 t index 앨범 id, t 앨범 id, select 한 거죠. 두 가지. 이건 뭐 이전과 다른 게 딱히 없습니다. 앨범 id, title, index 해서 order by index와 앨범 id. 이거는 뭐 딱히 어려 색다른 것이 없고 한 가지 더 살펴볼 만한 내용이 바로 group by예요. group by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죠. 결과부터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2 다음에 400, 4491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니까 449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지금 없어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면은 그게 여기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sum에서 앨범 아이디에 따라서 트랙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죠? 앨범 아이디 트랙이 앨범 아이디가 있잖아요. 시드를 보시면은 시드 이게 앨범 아이디 있고 트랙 있고 트랙에 여기 보시면은 앨범 아이디가 안 보이죠. 그럼 앨범 아이디가 어디 있을까요? 쭉 내려와서 트랙에 보면은 belongs to 앨범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앨범에 보면 has many 트랙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필드가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동적으로 서로 아이디가 구성이 됩니다. 그 구성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니까 migration 들어가서 보시면 그 파일이 보여요. repo migration에서 앨범이죠. 앨범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앨범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has many 거기에 그러니까 트랙과 관련된 별도의 얘기 없어요. 그런데 트랙에 들어가서 보면은 트랙에 가서 보면 이렇게
앨범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레퍼런스에서 앨범. 네. 그다음에 on delete 어떤 뭐 어떤 옵션이 하나 주어져 있죠. 그죠? 이 앨범 아이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스키마에서 우리가 표시가 되지 않던 것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여기 미그레이션의 파일에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스키마와 미그레이션 파일 간의 상관관계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알티스트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알티스트는 어떻게 되죠? 알티스트는 has many 앨범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has many 또 트랙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트랙 아이디가 알티스트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마찬가지 알티스트에 들어가면 알티스트에 어디가 있나요? 앨범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belongs to 아티스트가 되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그레이션 파일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미그레이션 파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에서는 앨범과 관련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앨범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티스트 아이디가 들어가있죠. 레퍼런스에서.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형태로 미그레이션과 스키마 파일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자, select 해서 t 앨범 id 그래서 앨범 id이고 그 앨범 id는 지금 당장 스키마에는 없지만 미그레이션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죠? 미그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그 앨범 id에 따라서 앨범 아이디에 따라서 t를 선택을 한 겁니다. t의 앨범 아이디를 선택한 다음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um duration 돼 있어요. t의 duration. 그러니까 앨범 아이디가 같은 t의 duration들을 다 합친다는 거예요. 그죠? 합친 다음에 그 합친 것들을 group by 해서 한 줄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한 줄, 하나의 줄로. 앨범 아이디가 같은 t들은, 트랙들은 하나의 트랙으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재차 그것이 이 듀레이션 값이 3600초보다 긴 것만 또 골라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2번. 그러니까 두 번째 앨범이고 그리고 이 듀레이션 값은 4491초더라라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천천히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천천히 한번 의미를 되살펴보시기 바랍니다.